자,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에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약업종, 제약바이오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업황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네. 제약바이오 업종 최근에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대비 코스피에서 의약품과 의료 종밀 모두 초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지수 대비 약 한 지수가 예를 들어 한 15% 정도 코스피 지수가 빠졌다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 2%의 오히려 상승이 나왔고 네. 의료 정밀 같은 경우도 -5%대 상당히 지수를 방어하는 성격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코스닥 지수가 예를 들어 최근 한 달 동안 한 15% 정도가 하락이 나왔지만 제약 업종에서 한 8%, 의료 정밀 기기 쪽에서 한 9%대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이유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수급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제약사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사의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할인율이 상승되면서 굉장히 그 제약사들의 재무 구조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의 실제 R&D 성과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되어 IPO 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되면서 전년 IPO 시장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나 감소한 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 네. 하지만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요. 의약품이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약업체들이 실적이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는 상저 하고의 실적 트렌드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CMO,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일반 제약사 모두 2분기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R&D 비용이 다소 올라감에 따라 영업이익은 다소 감익의 우려는 있지만 R&D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반기에 오히려 또 R&D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21년 글로벌 전문 의약품 시장 규모 4,198억 달러 대비 바이오 의약품, 소위 말하는 복제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46%를 차지했고 네. 2028년까지 이 비중은 복제의약품 시장은 50% 넘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생산시설 없이 바이오텍의 연구개발 끊임없이 진행 중이고 중소와 대형 바이오텍 간의 다양한 M&A 시장 합병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 의약품 생산설비 캐펙스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문 수준의 CDMO 위탁개발 생산 방식이 허용이 좀 더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대규모 특허 만료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3년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휴미라 자가면역 치료제죠. 자가면역계 가장 블록버스터 치료제인데 이 부분, 그다음에 얀센의 스텔라라, 이거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데요. 얀센의 스텔라라가 모두 2023년에 특허 만료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눈과 관련돼서 그 아일리암, 그다음에 루센티스 황반변성 치료제죠. 그러니까 모두 10년 안에 지금 다 그 블록버스터 치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트루다 옵디브 같은 면역 그 관문 치료제가 면역 감안제가 모두 특허 만료가 10년 안쪽으로 다 예상되고 있어서 10년 동안 2배 이상의 이 그 제약버스터 그러니까 제약 관련된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빅파마들이 하반기에 상반기에 상당히 이 기술 거래 M&A라든지 이렇게 기술 모멘텀이 상당히 줄어들었었는데 하반기에 방향성 전환을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신약 개발 관련돼서도 항암제가 40% 가까이 차지하면서 항암제에 높은 제약사들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는 진단 제품을 개발했다는 말만 무서웠지 실제 식약처에 허가받은 거는 한 건이 없다. 그래서 이 코로나 진단 관련된 거 뭐 원숭이 두창 이런 부분은 상당히 투자에 주의를 요한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약 업황은 괜찮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관심 종목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최근에 상당히 외국인과 기관에 동시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플러스입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쉽게 말해서 필러 관련된 회사인데요. 소위 말하는 프리미어 필러로 각광받고 있고요. 필러의 그 소위 말하는 가교제 기술이 다른 그 기존의 경쟁사들과 상당히 차별화된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네. 고정된 그걸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고정된 유지하기를 위해서 가격전을 많이 쓸 경우 신체 상당히 좀 유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다른 차별화된 용법으로 이제 그 고정된 효과와 신체에도 덜 유해하게끔 이제 바이오필로스가 그 용법을 쓰고 있고요. 네. 최근에 굉장히 이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의 하이난 약품감독 관리국으로부터 두 개의 특별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게 2013년 LG 생명과학이 이거 중국에서 네 번째 허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원래 이걸 잘 팔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외에도 다양한 동남아를 포함해서 글로벌 국가로 수출하면서 매출과 이익단에서 50% 이상의 성장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공모가 정도 수준입니다. 31,500원 가격이라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성장하는 게 실적 모멘텀으로만 봐도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지금 가격에서 최소한 5%에서 10% 정도만 조정이 나와도 상당히 좋은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네, 지금 바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예. 여기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면 사볼만 하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에 지금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를 보니까 3.4% 정도 올라서 지금 31,6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한 3만 원 초반이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이 지금 43,000원 정도거든요. 43,000원을 넘으면 한 45,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에 대한 네. 모멘텀이 지속된다고 보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종목 준비하셨다고 네, 했는데 네, 다음 네. 종목은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탈모 관련된 치료제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탈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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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탈모 관련된 치료제가 지금 유럽에서 독일의 그 더마테스트라고 민간 인증 기관이지만 안정성의 최고 획득 등급을 받았고요. 이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 그냥 꾸준히 매출이 안정적인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이 모멘텀이 있고 이 회사는 자회사의 그 비엔알신이라는 체성분 감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치료제가 연간 1,000억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 1분기에만 364억의 매출을 보여서 캐시카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코스메르나라고 하는 이 탈모 치료제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비엔알신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개별 진정형, 그러니까 개별 진정형이라면 소위 말하는 특허를 획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출단에서 거의 1,200억에서 1,500억까지 자회사 실적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뭐 코로나 관련된 진단 정비를 가장 자체 개발하고 자체 그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을 모두 갖고 있는 상당히 R&D에 진심인 회사다. 그래서 네. 바이오니아도 굉장히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선 부담스럽고 최소한 15% 이상 조정이 나오면 진입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 네. 바이오니아도 목표가 바이오니아는 하나. 오늘 네. 바이오 플러스라고는 좀 반대네요. 한 네. 4% 중반대 빠지면서 37,1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코로나로 인한 좀 잠깐 그 소위 말한 테마성 이슈로 돌았고요. 그게 좀 빠지는 구간이라고 보면 충분히 진입할 만하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에서 15% 빠진 한 3만 5천 원에서 34,000원, 34,000원에서 35,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사볼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목표로 두면 될까요? 목표가는 지금 이게 뭐 1년 장기 차트로 보시면 네. 98,800원까지 찍었다가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 6만 원까지는 전고점이 한 최근 전고점 보시면 올 초에 6만 원 정도 가격인데 그 정도 선까지는 한번 길게 보고 좀 1년 이상 네, 장기적으로 네. 전고점까지 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플러스와 바이오니아로 제약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